아내는 제가 왜 술을 마시는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 힘들게 하는 건 차가운 아내였습니다. 왜 이래? 술 마셨어? 아이, 조금밖에 안 마셨어. 내 찬이 다른 방에 재웠으니까 같이 자자. 진짜 왜 이래? 저리 가. 진짜 싫다는데 왜 이래? 술 먹었으면 곱게 잠이나 자.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 나술 별로 안 취했어. 그리고 우리 부부 아니야? 난 당신이랑 언제 잤는지 기억도 안 나. 맨날 찬이만 끼고 자고. 부부면 뭐? 당신은 술이랑 그거밖에 몰라? 싸워도 한 입을 덮고 자면서 푸는 게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저와의 잠자리를 무조건 거부합니다. 당신 보고 싶어서 일찍 왔지. 회식도 뿌리치고. 근데 찬이는? 방금 막 재웠어. 당신도 피곤할 텐데 얼른 자. 그래? 그럼 우리 심심한데 뽀뽀 한번 해볼까? 징그럽게 왜 이래? 나도 들어와서 잘 테니까 당신도 얼른 자. 왜? 찬이는 혼자 재우고 나랑 같이 놀자. 싫다는데 왜 이래?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기분. 제 마음을 이해하는 건 역시 술밖에 없습니다. 아이만 끼고 자는 아내가 밉다오테 이젠 늘 아내를 독차지하고 있는 아이까지 미워지지만, 그래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정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요, 신기해. 남편이 괜히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또 안쓰럽잖아요, 또 화면 딱 보니까. 아니, 안쓰럽기는 해요. 안쓰럽기는 한데, 사실, 사람이 싫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한 이불을 덮고 이렇게 자고, 뭐, 만지고, 이런 마음이 안 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부가 이제 많은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아무리 다투고 싸우고 이래도, 이게 뜨거운 밤을 한번 보내고 나면은 눈 녹듯이 다 녹는다. 지금, 그럼요, 아니,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 보셨죠? 어머님들이 지금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픽 하고 웃으셨는데, 이게 남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아, 거예요. 저희는 신혼 때 항상 선배님들이 항상 해주는 말씀이신데, 뜨거운 밤을 보내라. 아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룻밤 그 뜨겁게 한번 보냈다고. 어떻게 이 마음이 꽁꽁 얼었던 게 그렇게 눈 녹듯이 녹아요. 이거는 남자분들의 착각이에요. 그 선생님? 착각인가요? 네, 여기에서의 어떤 오는 갈등이 굉장히 커요. 실질적으로. 남성들은 다 선후배들한테, 선배들한테 그런 코치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잠자리 한 번만 진짜 끝내주게 하면 아침밥이 달라지고 반찬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아내들은 사실 가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몸이 열리지가 않아요. 마음이 열려야지 이 몸의 문이 그렇죠. 열리는데, 남편분은 마음의 문은 열 생각을 안 하고 몸의 문만 열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부싸움 후에 한 입을 덮고
덮고 자는 네.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목숨 걸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경우에 아내들은 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느껴질까 봐 일부러 거부하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나 여전히 화났어. 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남편 같은 경우도 불만적인 것이 뭐냐면 아내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불만이거든요. 아예 잠자리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애방 가서 자고. 아니 네. 근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남편분이 애교도 좀 있으시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우선은 부부 관계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성관계가 잘 되는 부부들, 원활하게 잠자리를 네. 잘하고 있는 부부들 보면 굉장히 욕구 불만이 없기 때문에 생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의 어떤 당당함, 자신감 같은 거는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김선비 씨 어디 그러니까 봐요. 뭐. 생기가 있나 한번 좀 봅시다. 아, 그러니까 선배님들이